한입영업부는 한입경제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대형 유통회사까지 뛰어든 라이프스타일 매장, 이른바 천원쇼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엔 시원한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장 구경을 하다 보면 전에 없던 잡화점이 주요 길목에 자리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동 한복판과 대형 사거리에는 아예 건물 통째로 천원숍 다이소가 들어서 있기도 하죠. 몇 년 전부터는 유니클로와 비슷한 로고의 미니소,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처럼 해외에서 들어온 저가 디자인 브랜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에 거는 안마기, 마스크팩, 아이돌 피규어, 인형은 물론 수염 모양의 빨대, 컵, 디자인 티슈 이런 것들을 진열해놓고 팝니다. 쓸데없어 보이는데 왜 얘기하냐고요? 이거 가격 착하죠? 예쁘죠? 엄청 잘 팔립니다. 다이소는 연매출 1조 원을 넘겼고요. 중국계 미니소는 지난해 국내 매출 550억 원, 1년 만에 15배가량 판매를 늘렸습니다. 해외여행으로 일본 찾으셨던 분들은 꼭 들르는 곳이 있죠. 일본 동키호테가 이런 생활용품점의 원조입니다. 동키호테는 원래 팔고 남은 재고를 싸게 떼어와 마구잡이로 진열해놓고 팔던 잡화점입니다. 남대문 시장을 한 건물에 모아놨다라고 보면 되는 곳인데 1989년 첫 등장 이후 한 번도 매출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박리담회로 팔아 작년에 8,900억 엔, 올해는 우리 돈 10조 원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괴짜 회사의 성장은 80년대 후반부터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인들의 소비 성향을 잘 공략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우리 한국이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2008년 리먼 사태로 충격을 받은 뒤 미국은 돈을 찍어내 경기를 되살렸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리 내릴 타이밍 놓쳤죠. 정책 기능 마비된 사이에 조선과 해운업이 망가졌죠. 또 자동차 판매도 줄었습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는 중국의 통째로 빼앗길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정부 예상치 기준 2.9%, 내년엔 2.8%, 2012년 이후로 세계 평균을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불황이란 건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내 월급도 제자리고 돈 모아봐야 빚 갚고 어디 쓰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줄어든 씀씀이의 소확행으로 불리는 소소한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기도 하겠죠. 내년 경기가 더 안 좋다니 한편으론 불황에 강한 작은 아이템들의 인기가 더 이어질지도 모르겠네요. 한입에 만나는 한입경제, 마지막 퀴즈 정답도 마치고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